나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나랑 젓가락질이 똑같아요. 심각한데? 젓가락질 이쁘게 해야지. 결국 하나씩 주문했어요? 효과 쩔어? 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안 먹는데, 평소 먹는 거랑 지금 좀 많이 달라가지고. 나는 손가락이 불편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 나 원래 후라이드 좀 좋아해요. 이거 오른손이에요. 좌우반전 돼 있어. 얼굴 원래 커요. 원래 커서 괜찮아요. 여기다 뼈 보이나? 여기다 둬야 되나? 젓가락질 저 손가락이 안 굽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손가락이 안 굽어서 그래요. 아, 손가락 안 굽는다는 얘기 혹시 방송에서 한적 없나요? 했겠지? 아, 그쵸? 손가락 안 굽는다는 얘기 했었죠? 아, 깜짝아. 워낙 비밀이 많아가지고 어떤 게 비밀이었는지 까먹었어. 이렇게 먹어야겠다. 마이크 들고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른손인데 좌우반전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이거 접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비밀이 좀 많아서. 이거 잘 보인다. 아, 문을 안 두드려고요. 무 원래 먹는데 뜯기가 싫어. 다못 먹으니까. 내내 치킨 후라이드입니다. 내내 치킨 나는 옥수수 오는 게 되게 좋아. 나 이런 각도는 처음인데 나쁘지 않다. 먹방 각도, 이 각도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먹방은 자주 할것 같진 않아서.
저부 국물 안 먹어요. 아니, 되게 바삭하게 잘 튀겨주셔가지고. 퐁당? 아, 이어폰 괜히 꼈다. 젠장할 소리 고문이다. 유유. 맛있어. 야, 나 소리 더 내는 거 아니야. 제가 원래 약간 쩝쩝거리면서 먹긴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신경을 잘안 써가지고, 남이랑 같이 먹을 땐좀 신경 쓰긴 하는데. 노래를 꺼가지고 그냥 ASMR 좀 듣는 거죠? 죽을 뻔했다 방금. 목숨 잃을 뻔했어. 뭘 해봐? 그렇게 할게요. 귀찮아서. 이 각도 괜찮아? 이거 근데 머리카락이 다안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중요한 게 얼굴이야? 오늘 종소리 많이 봤어요? 아까 전에 캠 설치, 아니, 배달시킬 때? 근데 내가 분명히 양념소스를 추가했거든? 머스타드고 양념인데, 이거 원래 기본 구성인데? 왜 양념은 안 왔지? 원래 양념 안 주나? 근데 내가 치킨 건가? 젓가락질 신기하죠? 제가 이쪽 손가락이 다안 굽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원래 내가 이쪽 손가락 이렇게 먹었었어. 이렇게 누군가를 앞에 사람 지목하면서. 근데 재활치료 해가지고 굽히는 것까지, 이 정도 굽히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 다행이죠. 그래서 연필도 조금 특이하게 잡아요. 다행히도 연필을 잡는 직업은 아니라서. 젓가락질이 아마 남들보다 편하진 않은데 엄청 불편하지 않아? 뭐야, 화면이 날라갔는데? 됐다. 돌아왔다.
제야치료, 제야치료가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다인데, 가끔 내편캠 영상 보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가끔 잼잼하잖아요. 그게 제야치료야. 맞아, 안경을 바꿔서 이 각도가 더잘 나와 보이나? 제 날개를 먹는 거를 좀 귀찮아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10주년 때 치킨 안 시키지 않았어? 우리 10주년 그때 기념방송 할 때? 가장 중요한 야식인 치킨을 빼먹었었구만. 전 다리를 좋아해요. 소스 안 매워, 그냥 달달해요. 오래 걸려서 안 시켰나 봐. 다리 먹으면 빨리 달린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날개를 먹으면 바람 핀다랑 다 거짓말이야. 목 먹으면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 있어요? 어쩐지 노래를 못 부르더라. 내가 목은 안 먹거든. 어쩐지. 아까 거짓말이라면서요. 아, 또 묻, 또 묻게, 아니, 또 믿게 되네. 여러분, 제가 처음과 지금 약간 먹는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배부르거든요. 자, 원래 영상 지금 녹화분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원래 많이 못 먹는다고 말했어요. 많이 못 먹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 배불러.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먹고, 막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먹고, 또 나중에 소화시키고 한두 시간 있다 또 먹고, 막 그런 식으로 먹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 컵은 아까 물 마시던 컵 말고 지금 내컵 중에 하나 그냥 있는 컵이야. 여기다 뼈를 담고. 아, 원래는 그냥 조금씩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다 그냥 어느 시간대든 먹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뭐 먹으면 먹고 했는데 먹고 했는데 그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어서
봉인. 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